다스려지는 그런 화도 있지만 정말 네. 음악으로는 정말 어림도 없는 그런 화가 많잖아요. 네. 그러면 형경 씨는 어떤 식으로 이거 좀 극복하시고 푸시는지? 저는 화를 내요. 그냥 화를? 그냥 네. 다 풀어내는? 그냥, 네. 그냥 화를 내요? 네네. 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임신 중이라 술을 못 먹지만 예전에는 엄청 주량이 지금은 나의... 아니 주량이 어떻게 돼? 주량이요? 그냥 먹어요. 그냥. 약간 주량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아 그냥 진짜 먹어요. 계속 먹어요. 계속. 근데 빨리 취해요. 빨리 취하는데 취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요. 계속 먹어요. 아니 그럼 연애를 하셨을 때는 오늘 진지하게 얘기하는 술을 못 하시고 술을 잘 하신 것 같은데 화난 것 같은데 지금 술 얘기만 하면 화가 나요. 술 얘기만 하면 진짜 술 얘기만 하면 진짜 화가 나요. 진짜요?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잖아요. 술을 먹어서 스트레스 풀어요.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요. 약간 스트레스 보존의 법칙 같은. 그러니까 술을 먹는 사람을 보면 스트레스 쌓인대요. 아, 술 안 드시고. 저는 이제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이제 거나하게 들어오면 거나하게 들어오면 들어오면 이제 오빠는 인상이 대부분 지금 이 상상이 왜냐면 저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기다렸을 때 모습이거든요. 아, 문 열어. 문 열어. 약간 반대로 됐어요.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금주를 하고 계신 건 그쵸. 맞죠? 네네. 정확히 맞죠? 맞죠? 아니죠.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풀고 계세요? 지금은 어떻게 화를 풀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요, 화를. 아, 그냥 화를 낸다? 네. 그냥 화를 낸다? 화를 내는 거는 그냥 받아주시고 그냥? 네, 저한테 계속. 남편한테 주로 요즘에 많이 되게 내는 거 이제 사소한 것 가지고 짜증내고 화내고 근데 임신을 했으니까 다 받아줘. 네,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. 그건 왜냐면 본인이 저지른 일입니까? 네, 그것도 본인이 저지셨으니까 네, 어쩔 수 그것도 다 감내하셔야 됩니다. 네. 가끔 가다가 이제 폭발해요. 네, 가끔씩 폭발해요. 막 쌓았다가 이제 한방 폭발하면 이제 좀 무서워요. 그럴 때. 그래도 어떻게 하시나요? 폭발할 때요? 네. 막 뭐라 하죠? 이럴 때 이랬고 이랬고 저럴 때 이랬고 왜 이렇게 했냐고 낮은 목소리로 네. 낮은 목소리로 네. 화를 이제 데시벨이 좀 올라가야지 화난 것 같잖아요. 근데 네. 뭐 얘기 좀 하자. 그 얘기 좀 하자. 카페로 얘기 좀 하자. 카페로 나와.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, 이제 뒷 동네다. 카페로 나와. 약간 약간 무슨 술을 못 하시니까 진중한 카페로. 얘기를 할 때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항상 이제 이상해. 아메리카노 약간 지어내는 거야. 그렇죠. 아 진짜로. 아 진짜로. 연애할 때도 많이 이제 카페로 갔어요. 카페 주로 안 가는데 예. 거의 그럴 때마다 카페 불려 나갔죠 제가. 데이트하러 가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불려나갔다고 하니까 되게 기준이 좀 애매한데 약간 그러신 분이에요? 풀고는 나오시나요 거기서? 그쵸 야 내가 오늘 아메리카노 두 잔 먹었으니까 한 두 시간 아, 이제 기분 좀 풀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좀 너무해 저 화가 나면은 버럭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네, 그 사람이 내가 화났다 왜 화가 났는지 알겠죠. 아, 근데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아내에게 화를 내요?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아까 카메라 꺼졌을 때는 아니,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. 아니 지금 말을 너무 들어보라니까. 네. 전화해볼까요? 기억상실. 아니 괜찮습니다. 아 전화 좀 안 궁금하네요. 전화 안 궁금하세요? 한 번도 내보내요. 저도 가게를 홍보하고 싶고, 얘도 병원 홍보도 하고 싶고, 저희도 참고 있는데 형님 혼자만 가족 하나, 형님은 좋은 아버지, 좋은 남편 되시고.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커졌나?